KDBS 우리들의 이야기. 봄바람이 불어와 단내가 느껴지는 요즘 우리는 어느새 5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기복이 심하던 날씨 탓에 봄을 느끼기란 어려웠지만 하나 둘 파릇파릇한 색을 보이는 나무와 꽃에 제 마음 또한 살랑거리는 것 같아요. 저와 함께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같은 기분이실까요? 새 학교 새 학기, 새 사람 새 공간을 마주했던 3월을 지나 예쁘게 피인 벚꽃 아래로 찾아온 과제와 중간고사에 정신없이 보냈던 4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까지 온기를 가득 느낄 수 있는 가정의 달 속 우리는 5월을 걷는 중입니다. 문득 그럴 때가 있어요. 12개월로 이루어진 1년이 마치 계단 같을 때 말이죠. 1월부터 12월까지 한 칸 한 칸 올라가며 단계를 밟는 듯한 느낌을요. 우리의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리들의 이야기 7화 진행을 맡게 된 강단비, 신호정입니다.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5월에 접어들며 봄 기운이 몸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날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 이상하게 제 눈에는 커플들만 보이는 거 있죠? 정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주변에서 시신하지 말라던데 왜 캠퍼스엔 커플이 그렇게 많을까요? 단비씨, 우리는 배신하기 없어요. 연애 한번 못해본 제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그래도 첫사랑은 잊지 않았나요? 그럼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원래 남의 연애사가 가장 재밌죠. 때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당시 다니던 학교에 오케스트라 동아리가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그 친구의 손가락을 다치게 하는 일이 생겼어요. 오케스트라 대회를 얼마 남기지 않았던 시기인지라 그 친구에게 너무 미안했죠. 그래서 제가 웅크린 채로 혼자 구석에서 울고 있는데 같은 반 남자친구가 다가오더니 저와 같은 자세로 앉으며 착해서 그래, 착해서 라고 말해주는데 그때 느꼈던 설렘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뭐야 뭐야, 그 이후로 다른 일은 없었나요?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아마 과학 시간이었는데 문과 DNA를 가지고 있던 제게 과학 시간은 지루함의 극치였죠. 저도 모르게 졸다가 수업이 끝나버렸는데 주변의 소음과 함께 누가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눈을 떠보니 그 친구가 책상에 엎드려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당황과 수줍음으로 가득 찼던 12살의 제가 떠오릅니다. 아, 제가 봤을 때 그 친구는 고수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지금쯤 잘 살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임땡땡, 혹시 듣고 있다면 나 지금 네 연락 기다리고 있다. 담비 씨의 설렘이 더 폭발하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와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노래죠? 볼빨간 사춘기의 첫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자꾸 빼빼 말랐지 기억나. 난 너가 그래 네가 괜히 맘에 들어 두드려 부었지만 짓궂게 놀려주는 게 나름 나의 맘이었는데 Why don't you know 그런 채로 철없이 너의 소식이 어디서 타고 오는 건지 흘쩍 커버린
제 첫사랑 스토리가 나온 마당에 호정 씨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담비 씨, 혹시 투투라고 아세요? 그 기념일 투투 말인가요? 네, 맞아요. 투투에 아주 귀여운 사연이 있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첫 남자친구와 투투 기념일을 챙겼어요. 제 딴에서는 자랑을 하고 싶었는지 문방구에서 1,000원짜리 샤프 두 개를 사서 커플템을 준비했죠. 편지를 써서 샤프와 함께 그 친구 사물함에 넣어놨는데 학교가 끝나고 그 친구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집 앞에서 그 친구가 편지와 함께 지우개를 주면서 이건 커플 지우개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환상의 궁합 아니에요? 근데 왜 헤어졌어요? 제가 차였는데 진짜 어이없게 헤어졌어요. 아침에 등교를 하는데 그 친구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헤어지자라는 말을 초성으로. 잠시만요. 초성으로요? 아침에 등교하는데 문자로? 네. 그 문자를 보고 길에서 멍 때리다가 등교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이기적이지 않나요? 걔가 공을 좀 찼는데 지금도 축구 잘하는 애만 보면 가서 한 대 쥐어박고 싶다니까요. 호정 씨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남사친의 경험담이 하나 생각나요. 아, 정말요? 궁금해요. 문모 씨의 중학교 2학년 연애 시절 이야기인데 어느 날 여자친구의 친구에게 연락이 왔대요. 문모 씨 여자친구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니 풀어주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죠. 그래서요? 그래서 문모 씨가 여자친구에게 전화했더니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차이죠? 그 친구의 사연을 들어보니 그 전부터 헤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예정된 이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땐 저보다 어이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전화했으니까 초성이었던 저보다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갑작스러운 전화 이별과 초성 이별이라니.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는 말이 정말일까요? 아름다운 이별이라. 담비 씨,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상에 참 별난 사람 많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죠.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
성정 씨, 그거 아세요? 사실 저는 첫사랑을 남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정의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사랑이란? 첫사랑은 먼 훗날 제 인생의 연애가 끝났을 때, 즉 결혼 후 세월이 지나 누군가 제게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야? 혹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한 번에 떠오르는 사람이 첫사랑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멋있는 정인 것 같아요. 혹시 호정 씨는 첫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은지 물어봐도 될까요? 전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후회 없이 사랑했던 사이가 첫사랑이 아닌가 싶네요. 저도 충분히 공감해요. 사랑하는 관계에 후회 없이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어우, 역시 옳은 말만 하십니다. 첫사랑의 정의도 내렸겠다. 이번에는 각자가 연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을 말해볼까요? 저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마음? 예를 들어 제가 상대방을 보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도 이미 집 앞에 와 있을 때 이런 상황이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기분에 들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 서로 말하지 않아도 주파수가 통하는 그런 사랑을 원하시나요? 네, 바로 그거죠. 이번에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사실 저는 연인 관계에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의 24시간 365일을 함께할 수 없기에 그만큼 믿고 기다려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자가 바라는 대로 연애하는 날이 언젠가 오긴 하겠죠? 그럼요. 저는 대학 오면 남자친구가 생긴다는 말을 여전히 믿습니다. 혹시 하트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요즘 제가 정주행하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어머, 하트 시그널이요? 너무 잘 알죠. 시즌 3에서 정희동이라는 출연자가 어떤 사람을 떠올림과 동시에 말을 참 예쁘게 하네 라고 하며 BGM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꼽은 시즌 3의 명장면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그 BGM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다루고 있는 키워드인 사랑을 바탕으로 들으셨을 때 어떠신가요? 전주만 들었을 때는 느낌이 오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 가사도 짧게 들어볼까요? 우리들의 이야기 7화에서는 첫사랑을 키워드로 하여 어린 시절 느꼈던 사랑이란 막연한 감정을 새록새록 추억해보았는데요. 사실 스크립트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이야기할 용기도 없었는데 결국 이렇게 공개하네요. 그렇네요. 하지만 저는 저희 방송을 통하여 청취자분들이 첫사랑을 되새길 수 있으셨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 또한 과정을 거치며 생각하는 깊이가 자라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하고요. 방송 제목이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 그대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청취자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재밌었는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좋은 방송 많이 들려드릴 테니 다음번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해요.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중 어느 날이 가장 사랑하기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가장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지금, 여러분이 각자의 사랑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사랑은 늘 우리에게 배움과 깨달음을 가져다주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7화 제작 기술 진행의 신호정 강담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